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12월 16일, 12월 셋째 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위치방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랬다는 소식입니다. 이쪽 제주 쪽도 상당히 날씨가 추워졌고, 뭐 눈발은 아니지만 진눈깨비 같은 게좀 조금 내렸어요. 내일 제주 경마장 주로는 아마 좀 가벼운 주로가 될것 같습니다. 뭐 가벼운 주로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선행마가 좀 강세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건데요. 저는 그 주로도 물론 참고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센 놈이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2월 16일,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경마 2주가 끝나면 휴장이죠. 휴장 전까지 이제 2주가 남았는데, 요거 2주가 끝나면, 이제 2023년도 경마로 넘어갑니다. 자, 2주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가지고, 또 2022년 한해 동안 조철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요 2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실전 배팅 승부처 제주 참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367, 부산 2389. 그 중에 제주 경마가 6경주, 7경주 메인 승부고요. 부산 경마는 3경주, 9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현금으로 문자, 계좌, 이체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하루 전에, 이틀 전에도 상관없고요. 새벽에도 입금만 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계좌번호하고 조철의 직통 핸드폰 번호하고 나가고 있죠. 계좌번호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하단에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자, 요거 3경주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2번 마 동방 챔프입니다. 2번 마 동방 챔프. 바닥 추입이죠. 바닥에서 꼭 참고 있다가 4코너 돌면서 날라오는 추입 탄력을 보이면서 날라오는 그런 마필인데요. 최근 강수환 기수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4전 뛰는 동안 2승 두 번을 2착 두 번을 했습니다. 까딱하면 추입 타임을 놓치면 느릴 수도 있지만 강수환이가 뭐잘 아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2번 마 동방 챔프의 우세가 예측이 되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이유를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죠. 2번 마 동방 챔프. 역시 뭐 현장에서도 대가리로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아주 강대가리로 팔리진 않을 거예요. 배당판이 붕떠 있을 겁니다. 워낙에 바닥 추입마고 부담 중량이 58kg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동방 챔프를 대가리로 믿는 분들은 좀 불안불안할 것 같죠. 하지만 여기 출주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전력을 보이고 있는 놈이 동방챔프인데,
자, 요번 경주에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안아짜리 한 마리를 조철이 노린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안아짜리 한 마리를 조철이 노린다 그랬는데, 자, 요거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어떤 놈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현장에서 이번 동방 챔프를 놓고 요 놈에다가 때릴 수도 있고, 현장에서 상태를 봐가지고 아예 요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그 조철 스타일, 이 징검다리 예상을 또 시청하러 오시는 분들께 분명히 서비스 팁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조철이 말씀드린 대로 팔리는 놈들이 정점, 얼룩동자, 광해전사, 백점여왕 이런 마필들인데, 조철이 좀 재밌게 보는 마필, 뭐 12번 항해도 있고요. 자, 요 11번 마 지존무상을 제가 W 마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지존무상, 직전 경주에 상당히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지금 팔리질 않고 있죠. 자, 요거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면서, 자, 1경주 2번마 동방 챔프 여러분들께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죠, 3경주.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제주가 6경주와 7경주인데요.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주 경마가 메인 승부가 짭짤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돈좀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 좀 해주셔도 되겠고요. 자, 6경주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80점까지인데요. 자, 요번 6경주는 믿을놈이 거의 없는 그런 혼전 경주입니다. 현장 가시면 뭐이 2번마 티로수, 그 다음에 3번 천지대부, 뭐 이런 다 팔려요, 다. 뭐 소울저, 흥국강타, 그 다음에 미래명장 더 빠르게 대성대왕 다 팔립니다. 자, 이렇게 다 팔리는 와중에 일단 직전 경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10번마 대성대왕인데요. 게이트가 외곽으로 좀 밀렸어요. 부담 중량도 3kg가 좀 올라갔고. 자, 8번마 더 빠르게는 앞에 가면 좋은 성적을 내죠. 선행 가면.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는데. 자, 전현준이에서 다시 김홍건이로 바꿔놨고, 2kg가 늘었고요. 미래명장 역시도 선행 출하이죠. 안득수기수. 뭐, 승부 걸리면 또 얄짤없죠. 득수가. 자, 흥국강타. 꾸역꾸역 꾸준한 마필이죠. 추입이 좋은 마필이고. 자, 뭐, 솔져도 전전 경주에 백전불태하고 쏠죠. 우리가 요거 한방 찍어 먹었었죠. 한 20몇 배 나왔었는데. 자, 그 다음에 조금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현준 기수가 다시 올라가서 좋은 모습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아마 현장에서는 요놈 3번마 천지대부가 대가리 갈것 같은데, 부담 중량이 60kg예요. 지금 나올 때마다 대가리 아니면 대끼리가 팔리고 있는데 세번 모두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얘가 또 대가리가 팔려요. 2번마 티로수도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얘는 항상 인기가 바닥이에요. 인기 11위, 인기 10위. 근데 2착, 3착을 했습니다. 배당을 빵빵 터뜨렸는데, 자, 이번 경주는 60kg까지 올라가서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결론은 이번 경주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육경조. 자, 요거는 메인 승부. 달러박스를 노리는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배당이 요거는 분명히 나온다. 대가리 팔리는 3번마 천지대부가 대가리로 팔리긴 합니다만은, 자, 이것도 믿어 못 믿어죠? 믿어 못 믿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레이스 포인트를 안 올려드렸군요. 자, 제주 6경주. 자, 레이스 포인트에 올려드린 최근에 광 팔고 있던 놈 한 놈을 노린다. 계속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하고 있는 놈입니다.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뭐 백판은 아니지만 안 팔립니다. 자, 그 놈을 조철이 강하게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는, 자, 조철의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제주 육경주. 아마 배당이 황금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 하시자고요. 한구라 해가지고 지갑 좀 두둑하게 한번 챙겨 놓자고요. 네, 육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네, 제주 마지막 경주 7경주죠. 자, 조철이 좋아하는 한라마 1등급 1700 핸디캡 레이팅 105점까지고 자, 1군의 뭐 최상위군은 아니지만 중상급 정도는 되는 마필들이 출주를 했습니다. 자, 이 5번마 최고연주인데요. 얘가 그 우정한 마주님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놈이죠. 제가 갖고 있는 말, 그 비니미니라는 놈하고 같이 이제 방목을 해놨었는데, 한라마 제주마 중에서 가장 예쁘게 생겼어요. 빛깔이 반짝반짝하고.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연승 연투를 거듭을 하고 있어요. 우승 두 번에 2착 두 번. 여름부터 지금 쭉 때리고 있는데, 자, 이제 레이팅이 101점까지 다 올라갔고, 특히나 이제 이 한라마 경주가 내년부터 없어지죠. 예,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아마 이게 고별전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한라마는 다음 주에도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자, 5번마 최고 연주, 부담 중량이 이제 드디어 59까지 올라갔습니다. 얘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올 때 이 마주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정한 마주님하고. 이 최고연주가 1군 올라가면 언제 먹겠느냐. 데뷔전, 1군 데뷔전에서 이 51kg 부담 가벼울 때 이빨 조져갖고 먹어야 1등 상금 챙기니까 데뷔전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타라고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우정한 마주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조희영 기수가 멋지게 갖다 꽂았죠. 대가리를 쳤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 모두 취입으로 날라오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영 기수하고 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뭐 야무진 기수라고 바꿔놓은 것 같아요. 김준호 기수가 탔는데, 자, 5번마 최고 연주입니다. 아낄 이유가 있는 마필들은 한 마리도 없어요. 자, 이 제주 7경주 한라마 1등급인데, 아, 이거 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면은 한라마라는 경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전한 모든 마필들은 전부 이빠이죠. 자, 그 중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5번 최고연주. 제가 최고연주가
마명이 왜 최고연주인지 말씀을 드렸죠. 우정한 마주님 따님의 이름이 연주예요. 우연주.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연주도 많이 응원을 할 거고, 자, 5번 최고연주. 자, 이놈을 대가리로 갑니다. 자, 얘는 대가리로 가는데, 얘를 놓고 많이 팔리죠. 이놈 저놈 다 팔립니다. 자, 이 중에서 배당도 좋을 거예요. 전부 배당판이 너도 나도 팔리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마리 조철이 갔다 완짱으로 갔다 때릴 놈을 하나 골라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짜리에다가 붙여갖고 때리는 제주 7경주 한라마 1등급입니다. 자, 예측권 20장이에요. 요번 경주는. 자, 요거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한번 때리자고요. 최고연주를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린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멋진 승부로 여러분들 찾아갈 거니까 제주 7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조철도 이 휘날레를 맞이할 최고연주를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야, 이 최고연주를 제가 번호가 1번이 아닌데 최고연주가 5번이죠. 5번 제가 요거를 미스를 했네요. 자, 최고연주 5번 5번 최고연주를 놓고 멋진 한방으로 찾아뵙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경마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승부처를 부산경마가 이제 2389인데요 2389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중간에 3경주하고 9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한 달 월 정액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정액 요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노란색 새마을금고 계좌를 좀 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위아래 두 개 계좌 다 공이 똑같이 쓰고 똑같이 확인은 되는데 정액 요금은 좀 이렇게 체크를 같이 엉키니까 체크하기 쉬우려고 새마을 계좌를 또 하나 터놓은 거니까 자, 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왕이면 정액제는 노란색으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자,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의 2형 2세 한정 경주죠. 대가리 상금 2200만원짜리 자, 요거 루키2 경주인데요.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혼전 경주인데 비싼 마필들도 많이 나왔고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몇 마리 나왔고 자, 일단은 2번 마 승리의 영웅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카우보이 칼 새끼인데 1억 6천만 원짜리입니다. 1억 6천만 원짜리. 역시 19족 김영관 마방의 또 하나의 한 마리의 기대주가 나왔는데 김창만 씨는 그 생산자죠. 생산자협회 회장님입니다. 자, 승리의 영웅. 혜선이가 능검을 받고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19조. 상당히 여유있고 좋았습니다. 문제는 안쪽 게이트에서 얘가 선행을 받고 나왔었는데 주행심사에서 실전에서 외곽에 발빠른 놈들이 얘를 덮쳤을 때 안에서 모래 맞았을 때 모래 반응이 어떨 것인가 그거는 이제 뛰어봐야 알겠죠. 김혜선이도 뭐 노련한 기술이기 때문에
빨리 외곽으로 자리를 좀 잡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번 마 승리의 영웅. 자, 얘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물론 2번 승리의 영웅이라는 마필도 잠재력이 풍부하고 뭐 대가리 쳐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마필이지만 데뷔전을 갖는 승리의 영웅 거기에 데뷔전인데 1200이라 그죠? 3300만원짜리에 안 나오고 2200만원짜리에 나왔다. 뭔가 뭐 투표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확실한 데 와서 대가리 상금 먹겠다는 건지 어찌됐든 2번 마 승리의 영웅은 신마기 때문에 물먹으러 갈지도 모르고 안쪽으로 기댈지도 모르고 모래 맞으면 뒤로 빠꾸할지도 모르고 그죠? 얘를 놓고 때리면 그냥 무난하게 가겠지만은 이런 불안감을 안고 있는 승리의 영웅은 자 당연히 주력 막건으로만 가고요. 그 외에 마필 중에서 뭐 3번 하늘제왕 있고 닥터팡팡 있고 해피블루 글로벌 스카이 부디 메타킨 다 직경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놈들입니다. 자, 요 중에 한 놈이 달러박스 대가리감이 있다. 직전에 경주력이 쭉 올라왔다. 요번에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한 인기마 접전 중에서 데뷔전을 갖는 2번마 승리의 영웅보다는 직전 경주에 조시가 난 이 달러박스가 분명히 이번 경주는 대가리로 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요 이 부산 이경주는 이 달러박스를 놓고 2번 승리의 영웅에다가 한방 때려야죠. 거기에 나머지는 바치는 막권이 들어갈 건데 자, 요 배당이 제가 볼 때 암만 못해도 10배에서 15배, 10배에서 15배, 요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거 메인으로 한방 조지면 상황이 나는 거죠. 아, 승부 주력 막권으로 한방 들어오면 상황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산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달러박스 놓고 배당으로 한방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승부처 첫 번째 이제 메인 승부죠. 3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자 오늘 3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부산 3경주 제가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3경주도 자세히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죠. 현장에서 역시나 이 5번마 아서 킹이지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인기 1위 아서킹이지 그냥 믿냐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죠. 별정타가 없어요. 그렇다고 5번 아서킹이지 뭐 걸음을 아낀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계속 이빨 쥐어짰던 그런 그림인데 인기 2위 인기 3위 인기 1위 뭐 개뿔 보여준 것도 없고 그 이번 경주 얘가 선행만 편하게 나가면 그래도 좀 기대를 하겠는데 제가 볼 때 선행은 이 6번마 나이스 투데이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선행도 못 가고 또 한 번 5번마 아서킹이지는 대가리로 팔리고 또 허우적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제가 이거 승부처로 잡았다. 자 5번 아서킹이지는 잘해야 받치거나 빼거나 하고요. 제가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들 중에
두 마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인기마 중에는 11번 마 쿠케난입니다. 자, 이것도 덜 팔리는 놈이죠. 정도윤이가 타고 직전 경주에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 이번에 차분하게 외곽 선입으로 붙어서 탈 수 있는 마필이 11번 마 쿠케난이다. 자, 또 한 마리는 제가 이 8번 마 플렉스 신화를 말씀을 드렸죠. 선입전개 차분히 할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느닷없이 선행을 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마필을 여러분들께 관심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마필들 뭐 4번 마 파이트 패밀리라든지 또 다른 마필 9번 마 멋진 하루도 배당입니다. 드글드글해요. 이번 경주 절대로 5번 아석칭이지를 놓고 쉽게 끝나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번 3경주가 메인 승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 북산 육군 1400 변마들 경주입니다. 똥말들 경주인데, 자, 요거 예측권 20장 요거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무조건 배당이에요. 5번 아서 킹이즈는 불안한 인기 1위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의 달러박스 한놈 제가 수요 프레쉬에서도 여러분들께 강하게 추천을 드린 한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놈을 대가리 관심 말아 놓고 상한가 한번 때려먹는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노리면서 여러분들께 시원한 배당을 한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이었고요. 자, 이제 후반부 두 개 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하고 9경주 자, 두 개가 남았죠. 자, 자, 부산 8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네,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계속 편성이 센 데서 뛰어왔던 2번 마 플랫 베이브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경남 도지사배에서 라운더 스포트가 대가리 까고 얘가 현장에서 나중에 보니까 많이 팔렸더라고요. 15.8배 안 팔렸던 마필이죠. 근데 나중에 배당이 좀 많이 빠졌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승군전이었습니다. 승군전. 여기 플랫베이브의 파인의 꿈 이 경주에서는 우리가 한방 찍어 먹었었죠. 한 열몇 배 나왔던 것 같은데 전전 경주 한번 찍어 먹었는데 야 얘가 여기서 되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취입으로 멋지게 날라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출주 주기가 조금 빠른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직전 센 놈들 틈에서 그 정도면 기본기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2번 마 플랫 베이브 이 놈을 대가리로 놓고 이번 경주도 이 플랫 베이브 대가리가 팔리지만은 뭐 단승식 두 배 아래 이런 대가리는 아니에요. 좀 믿어 못 믿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자, 2번 마 플랫 베이브를 놓고 여러 두가 팔리고 있습니다. 요 중에서 버릴 놈 버리고 취할 놈 취하고 경계가 유리해진 한 놈 거기다가 찍어먹기 한방 어떤 놈에다가 갈지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함께 때려보겠습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조철의 주특기 찍어먹기 한방 상당히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번 마 플랫 베이브 대가리에 한방 찍어먹는다 예고를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셋째 주 금요 경마, 이제 마지막 경마, 마지막 경주인데요. 잠깐만요. 지금 방송 중입니다. 나중에 전화 줄게요. 네. 갑자기 중간에 이산 의원이 전화가 와갖고. 자, 부산 구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벤츠한데 예측권 20장 1000만원 한번 갑시다. 요거 딱 걸린 놈 하나가 반짝반짝하게 또 째리고 있습니다. 자, 2번마 스파이스 액턴입니다. 스파이스 액턴. 승군전이죠. 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4연속 입상이에요. 그 중에 3번이 대가리고. 액턴파크 새끼 중에 오랜만에 한번 물건이 좀 나왔습니다. 스파이스 액턴. 서성훈 기수가 타고 있는데 뭐 선행을 갈 만큼 순발력은 아니지만 빠르게 달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직전 경주는 승군전에 좀 덜 팔렸어요. 덜 팔렸는데 취입으로도 올라왔습니다. 뭐 모래 반응도 괜찮은 것 같고. 자, 그래서 경주거리 1400 동거리고요. 2번마 스파이스 액터를 대가리로 나머지가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1번 송실시와 얘는 사이드가 여기서는 아닌 것 같고 3번 청담 드라이브의 취입, 4번 닥터 시저의 앞선, 7번 라운드 파워의 앞선, 10번 원픽의 꾸역꾸역 취입, 11번 영광의 레전드의 외곽 선행, 선입. 뭐 이 정도 마필들 안에서 후착이 분명히 뭐 결정은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일단 뭐 1번마 성실시와는 얘도 뭐 꽤 팔리죠. 바람이 좀 불 수가 있겠는데 인코스 2점도 좋고. 자, 얘는 안 봅니다. 얘는 안쪽에서 그냥 갇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얘는 안 보고. 또 하나 좀 전개가 불안하진 마필은 11번마 영광의 레전드. 이게 외곽 게이트를 밀려있는데 얘가 아마 대길이까지 갈 것 같은데. 자, 얘는 믿어 못 믿어입니다. 전개가 너무 꼬일 확률이 많아요. 이 4번 닥터 시저도 빠르고 7번 라운드 파워도 빠르기 때문에 11번 영광의 레전드가 외곽에서 갈고 넘어가기는 조금 힘든 전개 같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2번마 스파이스 액턴과 같이 세트로 한방 날라 들어올 놈 한 놈 딱 뽑아놨으니까요. 그 놈에다가 정확하게 한방 찍어먹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산 구경조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16일 금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 오늘 뭐 느낌도 좋고요. 열심히 한번 좋은 성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갈게요. 제주 367 부산 2389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67 부산 39.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뵐 테니까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보시고 바로 입금하시기도 괜찮습니다.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다 괜찮으니까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경마하시면서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시면 간첩이죠. 예,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